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분마을 뉴스 6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몽당 협동조합에서 나를 돌아보는 산책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5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이며 20명 이내로 상시 모집입니다. 10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3시부터 2시간 수업을 진행하며 월 참가비는 5만 원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극놀이와 심리치유를 결합한 연기 실습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당의 이도유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몽당은 심리치유 연기 학교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 축제를 개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협동조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6개월 전에 조합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도대체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우울증과 외로움으로 삶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지라는 의문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외로움과 우울증은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의 장점인 교육, 연극 교육, 연기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치유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심리치유 연기 학교는 직장인 대상, 시니어 대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 그 다음에 느린 학습자를 위한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니어층을 위한, 그 다음에 직장인층을 위한 학교는 운영 중에 있고, 이번에 저희가 공유기업 단체로, 서울시 공유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유기업이 선정된 걸로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느린 학습자와 그 돌봄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산책 시니어를 위한 심리치유 연기학교는 전문 심리 박사님하고 같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해요. 자가 진단을 하고 나의 상태를 돌아보고 그 상태를 파악한 후에 연기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상대를 바라보기도 하고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게 추후에 연기술을 통해서 극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극 하나를 완성해서 발표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24회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좀 길죠. 그렇지만 하나의 결과물이 만들어져서 나를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려면은 일반 시민분들한테는 조금 버거운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24회를 통해서 드라마를 완성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 5만 원이라는 그 요즘에는 쉽지 않은 2만 원에서 벗어난 금액이긴 한데 테스트 비용까지를 이제 감안한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비용을 그 따로 책정하기보다는 그 안에 테스트도 이게 정신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사서 저희가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 혼자 고민하시거나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삶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손잡고 갈 수 있고 그 길에 저희가 도움이 돼서 연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음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문 두드리시면 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마음 따뜻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무료함도 덜어주고 공동체의 소속감도 형성해 준다고 하니 관심 있는 시니어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협동조합 주간 행사를 맞이하여 협동조합 보물찾기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협동조합 보물찾기란 협동조합 주간 동안 참여 신청한 협동조합 기업의 주민이 방문하여 매장에 비치된 행사 리플렛에 스탬프를 찍어 스탬프 개수에 따라 소정의 물품을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모집 기간은 6월 9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성북구 관내 협동조합 20개 단체로 선착순 모집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기업을 홍보하여 매출 증대까지 기획한 이번 행사에 성북구 관내 협동조합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쉽고 재미있는 미디어 교육, 손쉬운 스마트폰 영상 편집 및 AI 활용 영상 만들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5일부터 선착순 17명 모집이며 2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씩 영상과 편집의 기본 이해 및 스마트폰 편집, AI를 활용한 영상 작품 만들기 등 총 5회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성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북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억친구 리더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기억친구 리더란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는 봉사자를 말합니다. 5시간 교육 수료 후 봉사 활동이 가능하신 분이 신청 대상이며 교육은 6월 21일 오후 1시부터 5시간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치매의 의학적 이해 및 치매 환자와 가족 대학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첫째 주 성북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